안녕하세요. 봄을 맞이하기 전에 강원도에 눈이 내렸다 해서 산자령으로 백설 트래킹을 다녀왔습니다. 이틀 전에 내린 눈이 거의 무릎까지 닿았고 4시간 이상 눈을 밟으며 힐링 트래킹을 했는데요. 산자령의 배경으로 말하자면 오를 때는 높이 쌓인 백설, 바람의 언덕에서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눈꽃과 얼음꽃을 보는 것이고요. 하산시에는 백설에 덮인 아름다운 계곡을 바라보며 졸졸 흐르는 정겨운 물소리를 들어보고 트래킹 마지막에선 하얀 설원의 그림 같은 하늘 목장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대관령 휴게소에서 출발하는데요. 4시간 이상 긴 트래킹을 해야 하니 강원도의 별미인 감자떡을 사서 간식으로 드시면 정말 맛있고 좋답니다. 하얗게 쌓인 눈과 선자령의 트레이드마크인 풍차를 보니 오늘의 트래킹이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선자령을 향해 출발합니다. 선자령은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시에 걸쳐있는 산으로 높이가 1157m이고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등산복 꼭 쓰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거세고 왕복 11km, 4시간 정도의 거리는 만만치 않지만 오르는 길은 완만해서 등산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으니 일반인들이 비경을 보며 낭만적인 눈꽃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꼽고 싶습니다. 눈 내린 지 이틀 지났는데 다행히 눈꽃이 좀 남아있네요. 어린 시절에 흔하게 보았던 고드름이 전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너무 신기해서 신났어요. 이렇게 계속 하얀 세상을 구경하며 올라가다 보니 풍차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깊은 눈 속에 들어가 본 게 아마도 유년 시절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눈꽃 산행 한번 못하고 겨울이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설국을 즐기게 돼서 신났어요. 약 5km를 영상 찍으며 천천히 오르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 정상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얼음꽃이 맞이해줍니다.
고지대인데도 벌써 꽃봉오리가 올라오고요. 드디어 산자령이 보입니다. 이제 대관령 방향으로 5.7km 하산입니다. 보통은 상고대가 덮여 있어야 하는데 날씨가 따뜻해 녹아서 얼음이 되었나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